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예, 오늘은 루시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당연히 예, 테슬라랑 비교를 해야겠죠. 제가 오늘 루시드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피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사의 배터리와 배터리 팩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먼로 할아버지 같이 먼로 할아버지가 할 일이 없어지게 했는데 루시드는 굳이 사서 분해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정말 깔끔히 자세하게 기본부터 피럴가 굉장히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배터리에 대한 기본적인 것부터 해서 전압 계산 이런 아주 베이직 피직스부터 해서 차근차근 해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서 한번 예, 저도 보기를 추천합니다. 아 정말 근데 결국 근데 들어보면은 요약하면은 지금까지 제가 했던 얘기들 그리고 광고성이 약간 그리고 본인도 여기서 참 재미났던 거는 초반에 테슬라의 자기가 모델 S 엔지니어로 일했던 것도 언급을 합니다. 다 좋은데 지금까지 제가 루시드 배터리 팩에 대해서 칭찬했던 점들을 고스란히 그대로 이제 잘 정리해서 깔끔하게 알아듣기 쉽게 좋긴 한데요. 근데 예, 저는 예, 비판을 하려는 거죠. 다 좋긴 한데 예, 그러니까 일단 그럼 칭찬부터 더 해보면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도 저도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이 루시드 팩은 굉장히 셀들을 촘촘히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2170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테슬라 모델 S 리프레시 된 거 플레드 18650보다 더 큰 셀을 이걸 잘 해놔서 본인도 여기서 똑같이 테슬라를 언급은 안 하는데 결국 테슬라 배터리를 깝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네이크 구조 이거 테슬라 구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 그런 식의 쿨링은 약간 이제 좀 공간이나 여러 가지 이제 하여튼 단점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언급만 안 했지 결국 알고 들으면은 예, 테슬라를 까는 건데 이 위에 그리고 판? 근데 저도 이건 칭찬을 했습니다. 쿨링 시키는 이 위에 한 방에 찍어내서 지금 테슬라는 이걸 와이어링으로 다 묶거든요. 근데 이제 루시드는 이걸 한 방에 찍고 케이지나 이런 것들도 다 굉장히 대량 생산에 적합하게 엔지니어링하게 이거는 한수 위이지 않을까. 물론 피러가 하는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이런 시뮬레이션들이나 이런 거 들어보면 확실히 한수 위인 것 같이 저도 지금까지 그걸 다 인정 계속 저도 루시드의 그런 부분들 그리고 500마일을 가니까요 배터리를 더 많이 넣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2170으로 좀 부피를 뭐 피러 말대로 절약을 했으니까 여러가지 더 어드밴스된 뭘 집약을 했 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루시드가 기술력이 저도 심지어는 아 이건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했었는데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나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왜 바뀌었냐면 당연히 일론 머스크의 트윗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미 1년 전에 자기는 600마일짜리 차를 만들 수 있었다고 그랬죠. 배터리를 더 넣으면 되니까. 그런데 무게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들 그리고 올해 축정돼 이제 차를 진짜 많이 만들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노하우로 보니까 야 이거 무게가 너무 나가면은 아무리 잘 설계해도 안 될 것 같다. 오래 쓰는데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래서 400마일로 제한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저는 그때 원가 절감으로 이제 치우친 쪽으로 좀 더 세게 얘기했었죠. 근데 그게 한번 이제 뒤통수를 딱 때리더니 그게 맞을 수도 있겠다. 역시 일론 머스크의 트윗이나 말은 물론 사람인지라 뭐 100% 당연히 어떤 이야기든지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100% 완벽한 정보는 없다. 비판적으로 듣긴 해야 되는데 아 그거 다 맞는 얘기였던 걸지도 모르겠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다 좋고 다 좋은데 결국은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요. 예, 루시드 에어의 무게는 5000파운드가 넘습니다. 5236파운드예요. 그거 다 듣고 와 그 맞아 이렇게 찍어내고 저 밑에 판으로 쿨링하고 스네이크 구조가 아니고 야 와이어링 하는 거 그리고 800V 시스템으로 하니스도 줄이고 야 이거 다 좋은데? 역시 인정할 건 해야 되는데 무게를 딱 보니까 차 무게가 5236파운드입니다. 한국은 킬로그램을 쓰니까요. 킬로그램으로 공차 중량이 2.3톤이 넘습니다. 장난이 아니죠 무게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지적한 대로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갑니다. 그럼 제 테슬라 모델 S는 무게가 얼마냐? 플레드 모터 3개는 4800파운드입니다 예. 무려 지금 차이가 400파운드나 나는 겁니다. 이건
이건 너무 많이 나도 너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테슬라가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거운 전기차를 경량화하는데도 도가 튼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이 물리법칙, 무거운 차에 대한 한계를 테슬라도 어느 정도 알았는지, 이거 굉장히 감량을 한 거죠. 그러니 이 테슬라가 한 수 위이지 않나, 여전히. 왜 그러냐면 지금 최근에 루시드가 리콜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서플라이 체인 이슈라든지, 아 이건 OEM의 좀 문제가, 우리가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에러가 있었다, 그러니까 약간 OEM 탓을 한 듯이 얘기를 하는데, 뭐 당연하죠. 뭐 자동차 회사들은 많은 부품을 공급받으니까. 예, 그런데 테슬라는 참고로 수직 계열화에서 대부분을 자기들이 다 통제를 하죠. 예, 이런 것도 저는 사실 예, OEM 탓을 하는 것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당연히 그쪽 부품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거기 이제 회사랑 또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책임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마치 그냥 자기는 조립만 했으니까 부품 가져온 사람이 잘못됐다. 반도체에서도 지금 게이트어라운드가 장비 업체들 문제다? 뭐 장비 업체가 당연히 잘해줘야겠죠. 그 맞긴 한데 그 장비 업체 탓만 하는 거는 문제가 심각하죠. 결국은 최종 그걸 어셈블리하고 소비자한테 넘기는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죠. 그걸 마치 장비, 이거는 예, 옛날 그냥 갑질과 중소기업 쥐어짜는 것과 뭐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데, 여튼. 근데 이것도 과연 부품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테슬라가 초창기에 서스펜션 빠지는 거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꽤 있었죠. 그리고 테슬라가 몰래 그거를 고치는 듯한 걸로 비판을, 그래서 저도 아 이거 그때 무게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가, 좀 이 서스펜션이나 링크에 아 그 좀 크게 두들겨 맞을 뻔, 근데 맞지 않았습니다. 근데 의혹은 계속 제기가 됐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얘기 하나도 없죠. 아예 없습니다. 그런 의혹들이 계속 수년간 제기됐다가 없죠. 크게 재현되는 게 아닌가. 절대, 예,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게 앞에 간 친구가 있다고 뒤에 쫓아가면은 문제를 좀 덜 맞지 않을까?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양산에 있어서는. 그리고 똑같은 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배터리를 더 넣고 뭔가 다른 거를 시도했기 때문에 똑같이 테슬라랑 비슷한 걸 겪는 게 아닌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도, 아 이거는 이제 오일 문제라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걸로 리콜된 건 절대 아닙니다. 다시 한번 확인.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추측이 무게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은 의혹이 계속 든다라는 거죠. 차가 너무 무거워요. 무거워도 진짜 진짜 무겁습니다. 브레이크부터 서스펜션 모든 셰시부터까지 말은 이제 부품 탓이나 이런 건데 결국은 과부하 걸리는 거 아닌가. 자,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도대체 5,000파운드가 넘으면 도대체 얼마나 무거운지 이제 감이 없으시죠. 지금 2.3톤이라고 얘기해도 감이 없으실 수 있기 때문에 2022년 메르세데스 벤츠 S500 S500 4MATIC 이 5,000파운드가 안 됩니다. 예. S500에 지금 2022년 최신형 S클래스의 무게가 5,000파운드가 안 됩니다. 현대 팰리세이드 4,000파운드를 갓 넘습니다. 그 큰 SUV가요. 물론 이제 일제나 한국 차들은 이제 럭셔리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아무래도 많이 빼다 보니까 무게가 좀 내려가죠. 텔룰라이드 기아 4,000파운드 갓 넘습니다. 산타페 다 2022년이죠. 뭐 옵션을 많이 넣으면 4,000파운드를 갓 넘습니다. 대부분 3,000 후반대입니다. 당연히 투싼은 더 작으니까 3,000 초중반에서 놀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거운지 알겠죠. 이제 파운드로 환산하면. 그런데 자, 그럼 제네시스 2021년 제네시스 GV80 3.5리터와 2.5리터 엔진은 어떤 걸 넣느냐에 따라 또 다르죠. 자, 엔진 무게에 따라 이게 다른데 결과는 어떨까요? 3.5리터를 넣으면요 5,009파운드입니다 5,000파운드 살짝 넘습니다. 2.5리터 터보는 예, 5,000파운드 못 갑니다. 4,800파운드입니다 루시드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겠죠? 5,200파운드가 넘습니다. 아, 저 무거운 거를 예, 그 사람까지 타면은 말이 세단이지 그냥 초대형 SUV랑 어깨를 견주고도 남을 것 같은데요. 뭐 럭셔리 이제 레인지로버나 거의 저 무게면은
좀 옵션 뺀 이제는 캐딜라 에스컬레이드도 넘볼 수 있는 무게가 상당합니다. 과연 서스펜션 같은 것도 지금 알려진 대로는 빌스테인이라는 꽤 유명한 업체를 쓰고 있는데 글쎄요. 그리고 요즘 루시드 광고라든지 이렇게 광고 아닌 광고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굉장히 많이 다루고 이제 뉴욕타임즈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플레드를 의식했는지 지금 루시드도 트라이머터 플레드와 같이 모터 3개짜리를 준비하고 있답니다. 플레드 잡으려고. 그러니까 결국 경쟁사 얘기는 안 하는데 결국은 다 알고 들으면 서로 그냥 경쟁사 얘기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 갑자기 유튜브도 그렇고 뉴스 기사도 많이 나와서 루시드가 이거 왠지 뭔가를 한 것 같긴 한데 예, 저도 배터리 강의 정말 너무 좋고 예, 들을 만한 가치는 있는데 저도 쑥 필요가 진짜 그런 면에서 말을 참 잘하면 쑥 빨려 들어가다가 잠깐만 저렇게 했는데도 대충 계산해 보면은 야 테슬라 결국 배터리 더 넣으면은 저무게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자기들이 더 낫다 그러면은 배터리를 더 넣고도 2170을 더 넣고도 무게가 살짝 소폭 증가하는 수준이어야 되는데 저 정도 차이면은 또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은 쇼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무게가 하여튼 너무 많이 나간다. 모터에서 절약도 많이 했는데 되게 작다고 본인들도 광고를 했는데 그랬는데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간다. 자,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 아까 부품의 과부하. 그거에 대해서 심지어 와 네이처에서 논문도 나왔더라고요. 논문으로 아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기차로 가면서 한 가지 크게 우리가 간과하는 게 도로의 과부하라든지 사고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우리가 너무 친환경 에너지 효율만 지금 생각하는 것만 있는데 도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야 이거 갖고 논문도 써가지고 레퍼런스로 이제 기사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건데 이게 작년 한 10월쯤 나온 겁니다. 정리하면 예, 도로가 빨리 닳겠죠. 저게 무늬만 세단이고 저 SUV 뺨칠 정도로 무거운 것들이 막 돌아다니면 예, 도로가 일찍 폐입니다. 그리고 저 무거운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타이어가 폭이 더 넓어야 되고 전 뒷타이어가 285죠. 플랫되는 거에 300에 가깝습니다. 아 그리고 루시드 그 보니까 타이어 스펙 보니까 에어 보니까 타이어가 아 물론 예, 제 차 타이어가 너무 광폭이라서 그런 거지 루시드 보니까 앞이 245고 뒤가 265더라고요. 265도 절코 작은 타이어가 아니긴 한데 근데 다른 이제 미국에서도 인플루언서들이 진정한 뭐 스포츠 세단 코너 그러는데 뭐 그쵸 다른 세팅을 잘했으면 그러면 이제 재미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타이어 사이즈는 작더라. 그러면 그립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건 제가 그렇게까지 막 루시드를 뭐 트랙에서 뭐 그렇게 해보질 못했기 때문에 뭐 전문가도 아니고요. 근데 당연 그냥 스펙으로만 의심이 되더라. 근데 이 로드 노이즈 전기차나 가뜩이나 이 내연기관 파트가 없기 때문에 지금 로드 노이즈 타이어 노이즈가 굉장히 크게 올라오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 그게 좀 더 부각되는데 하여튼 로드는 하여튼 우리 도로는 이제 비명을 지른다. 왜냐? 너무 이제 차들이 다 무거워지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겁니다. 콜리전 세이프티, 그러니까 충돌 났을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기 세단인데 갖다 들이받으면은 그냥 아니 디자인이 무슨 유선형이고 뭐 보행자를 많이 다 필요 없고요. 2톤이 넘어가기 때문에 받치면 그냥 끝장납니다. 아, 큰일입니다. 이게 많이 우려가 되더라고요. 물론 예, 테슬라를 필두로 주행 보조 장치들이 엄청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줄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보조가 있긴 한데 그마저도 루시드는 예, 아직 예, 업데이트 곧 되겠지만 한다고 하니까 뭐 시작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예, 제가 보니까 상당 부분 받질 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받치면 예,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무게가 너무 나가니까 받으면 정말 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급격한 턴에 있어서 관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무게가 많이 나가면은 데미지가 이래저래 올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필요의 그런 아주 좋은 설명에 빠져들다가 무게를 쓱 보고 결론은 야 이거 너무 무겁잖아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오늘은 그 얘기에 이제 결론을 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토잉이나 페일로드 그쵸 이게 가장 큰 문제긴 한데 어제도 얘기를 했죠. 어제 얘기를 해서 이제 연장선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너무 본인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서 과연 얼마나 토잉할 수 있을지 F150도 배터리 버전의 토잉 캐퍼시티는 많이 의심스럽죠. 이게 진짜 해결해야 될 과제다.
전기차가 제 생각은 아직까지도 그렇죠. 그러니까 승용차나 SUV까지는 뭐 이렇게 다 괜찮은데, 다 트럭, 야, 진짜, 그러니까 4680이 돼야 되고, 정말로 사이버 트럭에서 획기적인 감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아, 쉽지 않은 싸움이다. 그리고, 예, 루시드는, 예, 다시 한번, 약간 뭔가 다 좋은데, 예, 무게 보고 나서, 아, 저거 오래 타다가는 반드시, 예, 문제가, 예, 저 무게는, 예, 살인적인 무게입니다. 예, 다시 한번. 무게를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 저렇게 무거운 걸로 계속 핸들링 틀고 이러면은 분명히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과부하가 갈 거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루시드는 주행 보조가 빨리 업데이트 돼야지 저거 받치면은 끝장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기차에 좀안 좋은 면이긴 해. 그러니까 하루빨리 테슬라 정도 같은 주행 보조가 빨리 발전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오우, 야, 진짜 무게가 오, 살인적입니다, 진짜.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